제가 오늘은 월드스퀘어 더 리저스 왔어요. 네, 여기가 이제 리셉션입니다. 체크인을 하고 키를 받았어요. 문이 열렸고, 여기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. 됐어요. 19 또. 이게 입구에 이제 크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워드롭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. 워드롭이 있고 여기 거울이 많아서 좀 좋아요. 여기도 전신 거울 있고 여기가 아마 그 리틀 키친? 와인잔, 티 냉장고. 냉장고 안에 음료수하고 물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캐틀. 칩스하고 킷캣이 놔져 있네요. 간식으로. 여기 있는 게 룸서비스 메뉴입니다. 오, 야, 은추야, 24시간 메뉴 있어. 와우. 오, 굿굿. 이 워드롭에 이렇게 다리미하고 여기에 드라이어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. 제가 이거 한참 찾았거든요. 아, 데스크. 데스크 있고요. 킹 사이즈 베드. 그리고 소파. 그리고 침대 바로 앞에 TV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스룸인데 요거 이제 샤워가 있고요. 토일렛. 휴지 그 물컵. 얘가 세면대. 세면대 옆에 로션. 뭐 샴푸, 타올 이런 거 있고 제가 이거 치약 칫솔 가지고 왔어요. 이거 넣고 이따가 써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바스 엑스트라 수건도 있고요. 이제 밖에를 볼게요. 여기는 이제 또 블라인드가 이렇게 또 쳐져 있어요. 그래서 올라가면 제가 여기가 19층이거든요. 19층인데 워낙 시드니 이제 빌딩들이 높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여기는 19층입니다. 19층. 비가 옵니다. 지금 여기가 월드스퀘어인데 이 계단을 따라가시면 바로 리지스 바가 나옵니다. 여기가 리지스
바입니다. 자, 선초 커피를 좀 시켜주십시오. 네, 제가 오늘 월드스퀘어 리지스 호텔 왔는데요. 이 호텔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위치가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좋습니다. 제가 정말 여기서 시티 생활을 한다면 여기에 살고 싶을 정도로 이 월드스퀘어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CBD다 보니까 이 높은 건물들이 좀 많아요. 지금 다 가려져 있는데 높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파트인 뷰나 좀 그런 힐링이 되는 뷰는 아닙니다. 그곳이 단점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리지스 와서 저는 1박을 했는데 굉장히 편하고 아늑하게 잘 잤어요. 그리고 시티 CBD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월드스퀘어 리지스 호텔 마치겠습니다. 반짝반짝.